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오늘은 조금 이른 연말정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제 돈 주고 산 물건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물건만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일기를 잘 써보려고 연말이라서 노트를 새로 사봤는데요. 여기에다가 같이 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고양이 화장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두잇의 푸푸박스입니다. 화장실들이 직사각형인 경우가 많은데 두잇 푸푸박스는 정사각형이었거든요. 저희 고양이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에 낑겨가지고 싸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세기가 완전히 벽에다가 싸는 스타일. 벽에다 싸다가 조준을 잘못해서 밖에 줄줄 흘러있는 적이 한 5-6번 있었어요. 그래서 높이가 높은 화장실이면서 정사각형인 화장실을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지도 않고요, 욕조에다가 딱 걸쳐서 씻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정말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모래랑 또 화장실 관리하는 용품도 추천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벤토 모래 중에서는 제가 늘 말하는 양프레시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벤토랑 카사바가 섞인 스토키팬 모래도 발견을 하게 돼서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프레시 제품은요, 먼지가 정말 적어요. 근데 이게 모래가 그때그때 만드는 거에 따라서 먼지가 적고 많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대체적으로 먼지가 적고 아이들이 코딱지나 눈곱 생기는 게 현저하게 낫고, 평소에 먼지에 되게 예민한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못 쓴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양프레시는 정말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양프레시 제품이 살짝 탈취력이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감자님들 중에서 카사바 모래, 뭐냐, 가필드 모래나 뭐 서스테이너블 모래 같은 카사바 모래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냄새를 못 잡으니까 그냥 배변 냄새가 아니라 되게 머리가 아픈 울렁거리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정말 좋은 제품이 뿌려서 쓰는 화장실 탈취 제품이에요. 근데 정말 유명한 그 검은 색깔 가루 뿌리는 제품도 제가 써보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효과가 정말 좋았던 거는 정글몬스터의 굿바이 푸푸라는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저번 궁팡에서 제가 정글몬스터 부스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일단 피톤치드 향이어서 냄새가 굉장히 시원하고 향긋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요, 뿌리는 즉시 화장실 냄새 잡아주는 효과가 정말 있었어요. 되게 미세미세한 가루라서 모래랑 같이 퍼서 버릴 일도 없으니까 정글몬스터의 굿바이 푸푸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아메네모 제품도 써보기는 했는데 이건 너무 세제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호였어요. 그래서 화장실 템들은 이렇게 양프레시랑 스투키팻의 카벤샌드, 그리고 정글몬스터의 굿바이 푸푸, 요 세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동이가 치아 흡수병변이 살짝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소견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뭐 이빨을 뽑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반신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런 데를 막 만지거나 하면은 저를 물라고 하거든요. 약도 제대로 못 먹이고요, 양치질은 꿈도 못 꾸는 애예요. 입이랑 앞발 힘이 정말 세요. 저 옛날에 막 팔 다 찢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엄청 쓰는 게 정글몬스터의 덴탈 워터예요. 이것도 쿠팡에서 사왔던 건데 애들 물그릇에다가 살짝 부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애들이 그거 섞은지도 모르고 그냥 물 잘 먹거든요. 그냥 물을 마시면서 구강관리를 하게 되는, 그리고 먹어도 안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이것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찐감자님이 여기 취업하셨다고 해가지고 감자 할인링크 받아왔으니까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캣타워 부분인데요, 이건 뭔지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베스트 캣타워로 펄르펙트 제품을 뽑았습니다. 제가 펄르펙트 찬양하는 이유 아시죠? 유일하게 사이드까지 다 코팅된 캣타워 브랜드다. 그리고 캣타워 발판이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널찍널찍 해가지고 뚱냥이들도 잘 쓸 수 있고 아이들 동선도 굉장히 잘 빠진 제품이었어요. 저는 지금 옵션을 추구해서 되게 높게 쓰고 있지만 원래는 저렇게 반쪽만 있는 캣타워로 낮게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건 답답하다 하시는 감자님들은 낮게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은근히 고양이들이 낮은 캣타워를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양이들 먹는 거 한번 베스트를 뽑아볼게요. 자, 사료는 이렇게 뽑아봤어요. 아카나,
그리고 힐스 바이오, 그리고 로얄 캐닌의 가스트로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아카나는 평소에 먹이는 사료예요. 원래 정말 큰 이슈였던 게 고양이들이 특정 사료 브랜드 제품들을 먹고 단체로 아팠던 사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감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료 유목민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계속 먹였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카나였는데 애동이가요 은근히 먹보이기는 한데 사료나 간식 하나 안 맞는 거를 먹으면은 바로 장염에 걸러버리는 좀 개복치여가지고 빨리 알겠어 내려가자 뒤에 있던 정세기로 조수를 바꿀게요 일단 아카나 제품은 처음 먹였을 때보다 설사가 없었고요 아 애동아 애동아 그만해 미안해요 감자님들 매번 영상마다 초코볼을 생성하는 제가 치우고 올게요 또 데자뷰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세기 일로 사료의 성분 표기를 봤을 때 좀 고기가 불명확하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육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고기를 자탕으로 해서 그냥 갈아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료는 다 거르고 근데 아카나 사료는 저 말고도 감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먹이는 사료이기도 하고 아카나 먹였다가 다른 사료는 입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류 상관없이 기호성은 다 좋은 편이고요. 고기용 생선 들어있는 거 역시 테마가 다른 그러니까 아이들 알러지 있는 걸 따라서 먹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벌써 뜯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새 건데 아니 이거 새 건데 이거 뜯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거 바닥에 있잖아 지금 아카나는요 감자 할인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아카나 사료 포대 모양의 아이들 바스락 봉투 장난감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이게 크기 되게 넉넉해가지고 정세기도 정말 잘 갖고 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 사료 스쿱 이것도 같이 드리는데요 기존에 쓰던 사료 스쿱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을 때 가장자리로 다 쏟아졌었는데 아카나에서 준 거는 이 끝에 고리도 있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모양이어가지고 얘들 밥그릇에다가 넣어줄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힐스랑 로얄캐닌의 가스트로를 먹이는 이유는 환절기에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얘가 좀 변이 물러졌다 아니면 뭘 먹고 배탈이 났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힐스 바이옴 아니면은 로얄캐닌의 가스트로 먹이면 가스트로가 힐스보다 조금 더 싸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하는데 동물병원 너무 비싸고 요새 힐스를 조금 질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로얄캐닌 가스트로를 이제 변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트로인데요 힐스 바이옴보다는 가스트로가 알이 조금 더 작아요 살짝 덜 통하는 느낌이 있다 기호성 좋아서 잘 먹어줍니다 사료는 이렇게 진공통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진공통 자체가 조금 빨리 고장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이라서 감자님들에게 막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고양이가 쓰는 방석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집에 먼지 다듬이 사태로 인해서 종이 스크래처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좀 방석류 위주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뽑은 베스트 방석 까모네코랑 노피놀이입니다 뭐 까모네코는 제가 궁팡 추천 영상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감자님들이 아마 집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노피놀이 제품은 요 제품인데요 이거 영상에 좀 최근에 자주 나왔었어요 이 감자님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이번에 브라운 색상으로 주문 제작을 맡겼어요 애동이가 앉아있는 거 보시면 요런 모양이에요 고양이 성묘가 딱 누웠을 때 편안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고 저도 쿠팡이든 궁팡이든 정말 많은 쿠션을 사고 쓰고 버리고를 반복을 했는데 이 쿠션은요 진짜 엄청나게 단단해요 이 가운데에 살짝 심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양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아주고 스타키를 막 돌려도 변형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고양이가 어떤 포인트를 정확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쿠션처럼 생겼잖아요 이 쿠션만 있으면은 고양이가 와서 무조건 누워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유 쿠션처럼 이렇게 부피가 크지 않고 딱 고양이가 컴팩트하게 누울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저같이 책상에다가 고양이용 쿠션을 꼭 올려놓는 사람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템입니다 DM으로 주문을 받아서 수제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감자님들 10명 이상 주문하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기는 해 다음 거는 또 의식의 흐름대로 할게요 감자님들이 저한테 잠옷
정보 꽤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댄스 온 더 플로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 입었던 파란 색깔 줄무늬 잠옷도 여기 거예요. 추천하는 이유는요, 고양이 털이 절대 붙지 않는 재질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침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늘 옷에 고양이 털이 범벅이거든요. 집에서 검정 색깔 옷 입는 거는 이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입더라도 회색 옷을 입거든요. 요거는 지금 검정색인데요, 털 안 붙어있죠. 고양이 집사람은 무조건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 템이고요. 하늘색도 있지만 저 검정색을 정말 좋아하는 게, 제가 분리수거를 굉장히 자주 하러 밖에 나가요. 그때마다 막 옷 갈아입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검정색깔 이거 입고 있으면은 그냥 옷 같아요. 화상 미팅 할 때도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그냥 옷 같아요. 바지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앞주머니도 하나 있고요. 저도 옛날에 잠옷을 만들어서 팔아봤지만 바지 주머니 있는 잠옷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고양이 털도 안 붙고 바지도 붙어있고 디자인도 막 이렇게 V자로 깊게 파인 옷 아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하나 쟁여놓을 만한 오래오래 입을 잠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조기 돌릴 필요도 없이요. 어디다가 잠깐만 널어둬도요, 정말 빨리 말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있었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돌도리아 제품은 제가 하도 지겹게 말을 해서 아시죠? 네, 청소템으로 가장 추천하는 건 이 돌도리아의 돌돌이. 또 이렇게 또 쉽게 뜯어지고요. 한 번 밀고 끝이 아니라 한 세네 번 붙였다 뗐다 해도 쓸 수 있는 고양이 집사들에게 필수템입니다. 저희 집에만 이 돌도리아 밀대가 4개가 있어요. 그 길다란 밀대는요, 먼지 다듬이 샀을 때 너무 많이 써서 지금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번 궁팡에서 또 살 예정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누가? 저희 집 말고. 조라? 다음은 고양이들 매트. 이사 오고 나서 직후에는 안 썼는데요,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썼던 매트 중에서 뭐가 가장 좋았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베스트로 뽑은 제품은 구루구루 제품인데요, 바동이 임시보호할 때 정말 뽕을 뽑았고, 지금은 캣틸 밑에 소음 방지랑 이제 고양이들 놀이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펫 매트가요, 약간 어린이 매트처럼 생겨가지고 표면이 살짝 오돌토돌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뜯기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구루구루 펫 매트 제품은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렇다고 미끄러운 제품은 아니에요. 고양이가 막 걸어다니거나 뛸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마찰력이 있어서 강아지한테도 좋은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고양이들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매트예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제품은 폴딩형이어가지고 정말 접었을 때 컴팩트해져요. 뭐 손님 왔을 때 매트를 잠깐 접어놔야 한다던가 청소를 해야 된다던가 할 때 너무너무너무 작게 거의 도차리급으로 접히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좋았고, 이번에 롤매트가 새로 나왔거든요. 표면은 이 폴딩 매트랑 동일합니다. 오히려 이 타일 모양을 만들어주는 홈이 없어서 더 깔끔한 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롤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폴딩형은 옆면이 납작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롤형은 좀 더 퐁실퐁실하게 일반 매트처럼 옆면이 되어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뭐 거실, 뭐 캣타워 옆에만 매트가 작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폴딩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좀 길게 길게 넓은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롤형을 추천을 드리는데, 롤형도 사이즈를 작게 커팅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예시를 보니까 침대 옆에만 작게 이렇게 놓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루구루 제품 중에서 하나를 더 추천을 해드리면은 백팩용 이동장. 이거 제가 예전에 재난 가방 쌀 때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제가 진짜 그 가방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을 한 게, 얘 얼마 전에 장염 걸렸었다 했잖아요. 이사 오고 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이 주차장이 정말 쉣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병원이었는데, 기존에 차 탈 때 들고 다니던 카시트 가방에다가 넣어갔는데 애동이가 안에서 막 뒤집히고 막 들고 가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루구루에서 나온 이동장을 메고 갔는데 애동이도 그 안에서 멀쩡하고요, 어깨가 양쪽 끈이 굉장히 두껍고 도톰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편하게 병원을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요새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한동안 제가 뚜벅이었던 그때를 잊고 리첼 캠핑캐리만 들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여기 지금 이사오고 나서는 저 구루구루 가방을 정말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았어요. 구루구루 매트랑 이동장도 댓글에 감정 할인 링크가 있어요. 물론 장거리를 가거나 아이들 좀 많이 담아서 갈 때는 리첼 캠핑캐리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동아?
마지막으로는 월급날이 아니어도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템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이소에 가시면은 펫하우스를 팔아요. 펠트 소재로 되었는데 5,000원이거든요. 되게 넓고요. 조립도야 1분이면 끝나요. 그냥 찍찍이 붙여주면 끝인데 애동이도 좋아하고 후추도 좋아하고 앙팡이도 좋아하고 정색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제가 테무에서 세척하기 쉬운 강아지 집을 하나 사서 집에 놨거든요. 지금 겨울이라 추우니까 애들 플라스틱이 좀 차갑잖아요. 요 안에다가 저 다이소 집을 넣어놓으면은요 애들이 저기에서 안 나와요. 5,000원인데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막 두세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렴하니까 토를 하거나 배변 실수를 했을 때 교체하기도 마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요거는 꼭 언젠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저것만 3개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 썼던 물건 중에서 좀 좋았던 거 베스트를 뽑아봤는데요. 그리고 12월 분판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미리 티켓팅 해놔야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판 추천템 영상도 조만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